함께하는 하루 10분 21일 운동 습관만 내게 챌린지. 오늘은요 벌써 19일 차입니다. 마지막 주고요. 우리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오늘까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 다들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로 한 15분 4세트를 들어갈 건데 전신이에요. 그래서 항상 전신의 웜업을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양손 넓게 넓게 벌리면서 힙힌지로 내려가는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? 고관절 쭉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약간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. 예, 쭉 조여줄 거예요. 견갑골이라 그러죠? 이 날개 쪽을 쭉 조여주면서 쭉 하나 팔 멀리 멀리 놓고 좋아요 좋아요 3, 2 뒤꿈치 후 다리 킥 킥 킥 네 이렇게 해서 뒷다리를 빵빵 차주는 느낌 후 가슴 좀 펴주고 느낌 오나요? 허벅지 앞쪽에 좋습니다. 후 후 네 잘 하셨습니다. 발목도 한번 돌려볼까요? 발목 돌리기 고관절까지 좋아요. 좋습니다.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사이드 플랭크로 내려갈 거예요. 그래서 매트에서 시작을 하는 동작으로 플랭크 동작은 아시죠? 어떻게 사이드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몸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펴고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무릎을 놓고 머리는 머리 위쪽으로 쭉 당긴 후에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. 어디에서? 이 위에서. 그래서 무릎과 이 팔꿈치가 만나더라. 준비 시작.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여기 만지면 딱딱할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위쪽에도 특히 중요한 게 여기 빠지지 않게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엉덩이 근육도 느껴지나요? 전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나요?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여주고 and relax. 생각보다 힘들죠? 생각보다 힘든 동작 맞습니다. 하지만 좋은 동작이에요. 그래서 우리 다음 동작 옆에도 똑같이 할 건데 어깨 이렇게 빠지지 않게 TV 보는 거 아니에요. 쭉 멀리멀리 귀 멀어지도록 놓고 사이드 플랭크 손머리로 시작 뺨 웁 네 뺨 좋습니다. 엉덩이 혹시 느낌도 오나요? 네 맞아요. 지금 견디고 있는 다리 엉덩이 쪽도 느낌이 올 거고요. 멀리멀리 조여주면서 쭉쭉 당겨주세요. 네, 이쪽도 힘 들어가고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? 네, and relax. 아이고, 잘하셨습니다. 호호. 그 다음 동작은요, 이제 일어나서 점프 스쿼트 우리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기본적인 스쿼트인데 점프하는 동작 힘든 분들은 그냥 기본 스쿼트 하면 되고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린 후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슴 펴고 훅 일어나면서 점프와 같이 합니다. 시작. 네, 사뿐사뿐 뛰어도 돼요. 가장 중요한 게 내려갔을 때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러려면 무게 뒤로 엉덩이 뒤로 빼고 앉아야 돼요. 일어날 때는 위로 수직으로 후 좀만 더 and stop. 어떤 건지 대충 감으시죠? 첫 번째 세트는 천천히 자극 중심으로 동작을 익히면서 그 다음에 2세트, 3세트, 4세트는 좀 더 스피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동작은요. 풀 버피예요. 그래서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는 동작인데 준비! 시작! 손 위로 하고 걷는 분들은 걷고 후 뛰는 분들은 한 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들어오고 후 풀로 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올라오고 스쿼트 러스트 무게중심 뒤쪽에 있습니다. 무게중심 뒤쪽에 있어요. 사뿐사뿐 어떤 건지 대충 감으셨죠? 이렇게 해서 총 한 세트가 끝났습니다. 2세트 들어갈 건데 2세트는 좀 더 정확하게, 좀 더 빠르게, 좀 더 파워 있게 하도록 할 거예요. 준비하고 사이드 플랭크로 들어갑니다. 매트로 내려와서 손 하나 놓고 들고 시작. 뺨. 쭉쭉 멀리멀리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도록 놓고 옆구리 후 당기면서 가깝게 무릎과 이 팔꿈치 닿도록 당겨줄 거예요. 후. 머리 위로 쭉쭉 뻗어주고 엉덩이 잘 견디고 이거 쉬워야 하는 분들은요. 풀 플랭크로 가면 돼요. 풀 플랭크. 스탑.
잘했습니다. 반대쪽으로 들어갈 거고요.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. 어깨 위에서 벌어지도록 놓고 기본 자세 준비. 시작. 좋습니다. 쭉. 쭉. 복근 힘주고 어깨 귀에서 벌어지게 놓고 견디면서 엉덩이 근육 힘 들어가는 거 느낌 오죠? 굉장히 많은 부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. 좀만 더. And relax. 잘했습니다. 점프 스쿼트로 갈 거예요. 점프 스쿼트. 점프 스쿼트하고 버피하면 이 세트가 끝납니다. 생각보다 쉬워요. 그쵸? 준비하고 점프 스쿼트. 시작. 사뿐사뿐. 이거 힘든 분들은 제자리에서 스쿼트 해도 돼요. 무릎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히 점프 스쿼트 할 때 자세가 많이 무너지거든요. 자세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.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20초를 다 가는 게 중요해요. 아셨죠? 그래서 뛰다가 힘들면 걸으세요. 뛰다가 힘들면 걷기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. 좋습니다. 버피. 생각보다 지금 힘든 게 뛰는 동작이 두 개잖아요. 이어서. 그래서 힘듭니다. 풀버피로 갈 거예요. 준비. 시작. 후. 풀버피. 이렇게 해서 푸시업. 후. 푸시업까지 하는 게 풀버피죠. 안 되는 분들은 무릎 놓고 푸시업. 푸시업 빼실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. 후. 좀만 더. And 마지막 relax. 잘하셨습니다. 우후. 잘하셨어요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. 우리 2세트 남았나요? 얼마 안 남았네요. 사이드 플랭크 준비하고 우리 두 번만 더 하면 되니까 힘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 골반 쭉 높이 들어줄 거고요. 이때 팔꿈치가 바로 어깨 밑으로 와야 돼요.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쭉 뽑아서 놓고 복근 힘줘야 되는 거 아시죠?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고팸 여러분들 잘 지금까지 따라오셨어요. 혹시 오늘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? 처음이면 굿 럭. 네. 처음 하기에는 어려워요. 그래서 꼭 1일차부터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1일차랑 지금이랑 보면 훨씬 차이 나죠? 준비! 다리 들고 시작! 정말 차이 나거든요? 그래서 오늘은 19일차로 1일차 먼저 하시는 분들은 1일차 먼저 차례대로 하는 걸 추천해요.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이거 프로그램 짠 거거든요? 막 짠 거 아니에요, 여러분 아셨죠? 21일까지 파이팅! And relax! 아이고 3세트 쉽지 않습니다. 우리 점프 스쿼트하고 퍼피하면 마지막 세트로 가는 거예요. 조금만 더 힘내서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해도 돼요, 아셨죠? 준비! 시작! 더 하면 더 좋죠, 당연하죠. 그죠? 이거 말고 다른 거 제 영상 보면 영상 진짜 많거든요, 운동. 홈트? 집에서 층간소음 없이 하는 거, 뱃살 빼기부터 다양하니까 다 하시길 바랍니다. 좀만 더 후! 호흡 내쉬고 후! 후! 무게중심 뒤꿈치! 힘들면 그냥 스쿼트! And relax! 20초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게 중요해요. 21을 다 채우도록 합니다. 아셨죠? 퍼피! 시작! 스쿼트하고 버피하는 거 진짜 쉽지 않네요. 그죠? 다 알아요. 안 되면 걷기, 걸어도 돼요. 힘들다 그러면 20초 동안 걸어도 돼요. 걷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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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후. 중요한 건 20초 동안 끝까지 가는 것. 후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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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relax. 마지막입니다. 진짜로 마지막이야. 할 수 있습니다. 사이드 플랭크. 뭐가 제일 쉽죠? 가장 쉬웠던 거, 가장 쉬웠던 거, 재밌었던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. 운동 끝나고 준비
사이드 플랭크 시작. 당연히 운동 끝나고 남겨야 되죠. 파즈하고 보시는 분 없죠? 저랑 같이 끝까지 한 배를 탔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. 저 혼자 할 수 없어. 호흡 내쉬고 내쉬고 복근 쭉 조여주고 옆구리 쪽 느낌 옵니다.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려면 이 코어 힘을 좀 길러야 돼요. 잘 안 되는 분들은요, 하다 보면 나아지거든요. 그런데 코어를 기초부터 탄탄히 어깨 바로 팔꿈치 위로 오고 그리고 멀어지도록 놓고 바로 골반 들어주세요. 쭉쭉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쭉 당기고 쭉 당기고 좀만 더 좀 멀리멀리 멀리멀리 잘하고 있어요. 5초 3초 후 쭉 릴렉스. 잘했습니다. 땀 좀 닦을까요?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 점프 스쿼트 하고 퍼피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. 파이팅 파이팅. 정말 최고. 이 영상 보면서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은요, 하다가 힘들다 우리 합도 괜찮아요. 만약에 이거 힘들어 그냥 스쿼트 엉덩이 쪼여주면서 일어나야 돼요. 후 제자리에서 합 살짝만 뛰어도 괜찮아요. 살짝 뛰어볼까요? 뛰어 옆으로. 재밌죠? 옆으로 뛰기. 마밤 마밤 마밤. 아 진작 할걸. 이거 재밌네요. 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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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예요.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늘의 마지막 운동입니다. 피니쉬 스트롱. 준비 시작. 뺨 올라가고 합 놓고 한번 해. 내려갔다 올라와서 스쿼트 러스트 무게중심 취해 위로 올라가고 사뿐히 복근 힘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.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컨트롤이 키요. 복근 힘으로 컨트롤. 힘드신 분들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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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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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니쉬 스트롱 앤 여러분 제가 지금 벌써 이게 저는 지금 세 번째거든요.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하면 저만큼 안 힘들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는 거라 이렇게 힘든답니다. 다리 하나 세우고 한쪽 접어서 아 시원하다. 스트레칭이죠? 이 스트레칭 굉장히 좋아요. 허벅지 뒤쪽 반대쪽 반대쪽 이렇게 발끝 세워주고 한쪽은 접고 그러면 이 펴져있는 다리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시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칭 엉덩이 옆쪽 가슴 피고 앉기 발목 돌리기.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해도 괜찮아요. 필요한 만큼 더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허벅지 앞쪽도 좀 당겨볼까요? 아 시원해. 어깨도 펴주고 반대로 돌아서 이 스트레칭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더 하셔도 괜찮아요. 아셨죠? 네. 호흡 길게 들이마시고 후, 내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여기까지 고민수와 함께하는 하루 10분 21일 운동 챌린지로 운동 습관 만들기 어떠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.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 건강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.